본격 휴가철에 접어든 가운데 피서지 곳곳에서 우려스러운 모습도 여전합니다. 방역수칙 어기는 걸 보며 주민들이 신고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연방송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가 온통 클럽으로 변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었지만 흥을 주체 못한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그야말로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연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느라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지난 주말, 양양해한 해변거리 풍경입니다. 일부 주점은 가판을 차려놓고 밤 10시 이후에도 술과 음식을 판매하며 단속을 피하는 꼼수 영업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쟤네들한테 더 노이즈마스 키팅이 되는 거야. 우리는 잘 지키는데 왜 쟤네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줘야 되는 거야. 주민들의 민원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모여 계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훑어서 주세요. 다른 데 가서 계속 주세요. 해수욕장에서는 쉴 새 없이 폭죽이 터지고 모래사장에 불까지 피워놓고 음주가무를 즐깁니다. 통제선과 방역 요원은 있으나 마납니다. 해변이 아닌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늦은 밤 원주 시내의 한 공원은 야외 파티장이 됐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해수욕장 82곳의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70% 넘게 증가한 79만여 명. 강원도 곳곳이 이른바 원정이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